우리나라 미래를 이끌고 나갈 어린 초등학생들이 학교 가는 과정에서 교통사고를 당할 수 있는데요. 초등학생 사망 원인 중 33%가 교통사고입니다. 따라서 여러 시민이 초등학생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나서고 있는데요. 광주 진남초등학교 앞에서 매일 교통봉사 중인 시민을 만나보았습니다. 등굣길에 차가 너무 쌩쌩 달려서 아이쿠 이게 대체 뭔 일이지 하는 생각도 들었고요. 그래서 뭔가 아이들한테 도움이 되고 싶다, 우리 진남초등학교에 도움이 되고 싶다라는 생각에 제가 이렇게 교통봉을 들게 되었습니다. 빨간색 신호등에 횡단보도를 건너지 않고 교통법규를 지키는 아이들, 녹색 신호등에 길을 건너기 시작합니다. 신호등이 바뀌기까지 얼마 남지 않은 시간, 아이가 뛰는데요. 학생이 안전하게 횡단보도를 건너도록 교통봉사자가 마중을 나갑니다. 가운데로 나가서 우리 아이들이 3초, 4초를 남겨뒀을 땐 절대로 오지 못하게끔 이렇게 막아주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5초, 6초를 남겨뒀을 때 이때는 아이들을 데리고 같이 손을 잡고 걷기도 하고 이렇게 했죠. 교통봉사로 안전해진 등굣길, 학생이 봉사자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합니다. 선생님이 아침마다 교통봉사 해주니까 어떤 느낌이 들어요? 맨날 아침마다 거의 만나고 맨날 안녕하세요 하고 저번에는 첫 장도 되니까 어떤 교통봉사가 있는 게좀 마음에 들어요. 아이를 학교에 보내는 학부모도 고마운 마음을 전하는데요. 저희 아이가 지금 6학년 다니고 있는데 아침마다 이렇게 봉사해 주셔가지고 안전하게 다닐 수 있어서 참 감사한 마음입니다. 학교에 오는 아이들을 반갑게 맞이하던 교장 선생님이 학교를 대표해 고마운 마음을 전합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쌤 해주시는 거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또 이게 날씨가 좋은 날에는 기분 좋아할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을 때에는 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빠지지 않고 늘 나와주시는 거는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교통봉사 활동을 하면서 오히려 자신이 더 많은 것을 받는다는 봉사자, 학생, 주민들과 함께 인사하는 아침이 행복하다고 합니다. 지금은 주민들도 저를 보면서 눈을 마주치고요. 우리 학부모님들은 미소를 짓고요. 우리 아이들은 오히려 저한테 선생님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를 하고 가기도 해요. 그때마다 정말 뿌듯하고 아, 내가 이 일을 하기를 진짜 잘했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 정말 너무 행복하죠. 봉사자가 초등학생 안전을 위해 학부모에게 부탁합니다. 부지런히 뛰어오는 아이들이 있어요. 학교 지각 할까 봐. 그런데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정말 많이 불안했었고요. 그래서 제가 우리 학부모님들께 당부 말씀 하나 드리고 싶어요. 아이들이 뛰어가지 않도록 5분만 좀더 일찍 서둘러서 아이들을 학교에 등교시키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아이들도 안전하고요. 우리 모두가 안전하고 행복한 하루가 될것 같습니다. 교통봉사자가 봉사활동 중에 불편을 느껴서 개선할 사항을 말하는데요. 요즘 같은 시기에는 기온 이상이 되다 보니까 해가 비칠 때는 너무나 덥고요. 추울 때는 정말 추워서 아이들이 벌벌 떨더라고요. 이럴 때 그늘막이 있다면 조금이라도 바람도 가려줄 수 있고 태양도 가려줄 수 있으니까 우리에게 정말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건강하고 안전한 사회는 운전을 비롯해 우리가 모두 자기 위치에서 안전을 위해 노력할 때 완성됩니다. 교통봉사가 펼쳐지고 있는 초등학교 앞에서 노동일보 시민기자 정규석입니다.